네, 2회 시험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 재해보험. 농업 재해보험 두 번째 과목이죠. 심의, 이럴 때도 심의의 내용이 먼저 나왔죠. 법에는 2조의 심의의 내용이 있죠. 예, 심의의. 농업재해보험을 갖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이해득실을 좀 따지는, 예, 그 회의를 하는 데가 이제 심의의인 거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예. 위원장은 뭐 차관이 되겠죠, 차관. 예, 농림부 차관, 예, 해양수산부 차관, 예,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네, 옳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26번. 심의의 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답은 3번인데, 5분의 1 아니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예. 이 농업재해보험 과목에는 이런 숫자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태료가 뭐 얼마냐, 뭐, 정지, 자격 정지 기간이 뭐몇 개월이냐, 뭐 이런 숫자적인 문제 많이 나옵니다. 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에요. 네, 21명. 예.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예, 과반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문이 뭐, 3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아닙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이제 회가 열리는 거죠. 네. 용어 문제죠. 용어 문제. 용어 문제. 아, 이건 너무 쉽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무조건 맞추고 가셔야 되죠. 보험사업자, 보험금이죠. 보험금. 예, 보험금. 이건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 목적물, 보험의 종류, 뭐가 있어요? 농업, 재해보험, 뭐가 있죠? 농작물 있고, 농작물, 임산물 있고, 양식, 수산물 있고, 축산물 재보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틀립니다. 축산물이 아니에요. 예, 축산물이 아니에요.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축이죠, 가축. 가축. 살아있는 가축이에요. 축산물은 뭐죠? 가축을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거. 이거를 갖다 축산물이라고 하는데, 축산물 제법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손해평가인의 업무. 손해평가인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손해평가인의 업무. 손해평가 요령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럴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보험금 계산하는 거. 이거는 손해평가인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실제로 업무를 나가서도, 예. 손해조사를 하는 업무를 나가서도 보험금을 갖다가 계약자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법령에서 정한 손해평가에 대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인지하시고. 손해평가인 또 나왔습니다. 위촉될 수 없는 자. 위촉될 수 없는 자. 여기도 숫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3년이냐, 뭐 5년이냐, 뭐 2년이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촉될 수 있는 자, 교육하는 자, 교육을 받는 자,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한 자, 이런 사람들 다 돼요. 네.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돼요. 네. 근데 위촉이 될수 없는, 아무래도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안 되겠죠? 예. 짧은 사람은 안 됩니다. 1번은 5년 이상이면 돼요. 농작물 5년 이상. 그럼 6년, 뭐, 당연히 되죠. 예, 당연히 됩니다. 2번. 농촌진흥청. 농작물 관련된 분야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지만 2년이 아니라 이제 3년. 3년이 돼야 돼요. 3년. 등록은 3년. 예, 3년이 돼야 돼요. 이것도 이제 5년이죠, 5년. 5년 이상, 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예, 6년이면은 당연히 할수 있는 거고. 예. 이것도 5년 교육했으면은, 예, 맞는 거죠. 예, 맞는 거죠.
시행령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요거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정도 쭉 읽으시면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격 취소. 설입평가서 자격 취소. 이럴 때에도 나왔던 시험인 거죠. 문제죠. 네. 자격 취소예요. 이제 엄격합니다. 정지가 아니에요. 예, 정지되면은 몇 개월 후에 다시 일을 할수 있지만 자격 취소예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엄격한 거. 취득 잘못한 사람들. 거짓을 하는 거. 예? 자격증 빌려. 안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 취소에 해당된 거예요. 그냥 부적절한 행위를 정도 했다. 이거는 이제 정지에 해당하는 거죠. 예. 3번, 네, 3번 답입니다. 네. 32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묻는 내용이네요. 양도. 1번 지문을 좀 볼까요? 양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양도. 읽어보면 상법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험 목적물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예, 추정하는 거예요. 예. 추정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지문인 거죠. 예,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농업재해법령 그대로 상법을 따와서 예, 한 거죠. 예. 나머지는 맞습니다. 압류할 수 없고. 예. 보험 모집 위탁할 수도 있고요. 위탁할 수 있고.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고, 이것만 추정하지 않는다가 잘못됐고, 추정한다. 네. 용어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용어에 대한 문제. 용어도 용어지만, 이 문제는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농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보험 사업자한테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용비를, 이제 보험 가입자한테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했죠. 네. 2번이죠. 보험료.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예. 재해보험 사업자한테는 재해보험 운영에 관련된 비용, 운영비 지급하는 거예요. 예. 전부 또는 일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예. 보험 계약자한테는 전부 안 됩니다. 일부와 일부. 하지만 재해보험 사업자한테는 전부 또는 일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부 또는 일부. 계약자한테는, 가입자한테는 일부. 예. 그렇게 됩니다. 또 말씀드렸죠. 정부에서도 보험료 지급 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통한90% 가까이가 보험료를 갖다가 대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보통은 이제 80%죠. 80% 거의. 예.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대주는 보험료가 총 보험료의 90%까지도 이렇게 대줍니다. 네. 모집 관련된 내용이에요. 34번. 뭐가 딱 봐도 좀 아닌 것이 있죠? 예, 3번. 산림조합법이 나와 있어요. 산림조합이 있는데, 이걸 굳이 뭐, 농림장관까지 인정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산림조합 그 중회장이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잘못된 거고요. 모집은 그 농협, 뭐 수협, 뭐 산림조합, 뭐다그 임직원은 다 됩니다. 모집 다 가능해요. 보험업법에서 나와 있는 일반 뭐 보험회사들에 있는 설계사 다 됩니다. 예, 네, 다 돼요. 근데 실제로는 다 농협, 수협 이쪽 그 임업 협동조합 이런 임직원분들이 하죠. 예, 설계사분들 지금 아직까지는 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집을.
35번 넘어갈게요. 농업, 재해보험, 농업, 재해, 재보험, 재보험. 끊으시면 안 돼요. 농업, 재해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을 갖다가 드는 게 농업, 재해, 재보험이에요. 네, 이거는 기금을 좀 모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용도를 어디다 쓰이느냐. 네. 해당하지 않는 것. 네. 35번. 답은 1번이죠. 용도. 어디다가 쓰는 것인가? 1번. 재보험 기금에 대한 내용인데,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아,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해당이 안 돼요. 재보험 관련된, 재보험에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이 용도가 이제 쓰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재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던가, 어떤 차입금 원리금을 한다던가, 이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한다던가, 이럴 때에는 이제 기금의 용도가 사용되는 거예요. 35번 넘어갈게요. 36번. 기금. 또 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죠. 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답은 기억이 맞고, 니은 니은 틀려서 1번이 답인 거예요.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회계금을 해야 돼요. 예, 이거 나중에 잘못하면은 과태료가 아니라 이제 벌금 나옵니다. 이거는 벌금의 기준이에요. 예, 회계 관련된 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부정회계 뭐 이런 것들은 형법상 형벌이에요. 형벌. 예, 그래서 이제 벌금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반드시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예, 이 내용이고. 뭐 니은 니은 왜 틀렸을까요? 예. 어렵습니다. 2월 15일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네, 2월 15일까지. 디귿. 기금 수탁 관리자는 기획재정비. 기금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수탁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죠. 네, 직접 하지가 않아요. 직접 보고서를 갖다가 기획재정비 장관에다 제출한다. 말이 안 됩니다. 예,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농림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야겠죠. 예, 그거는, 예,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건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구가 됩니다. 36번 할게요. 37번. 재보험에 대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위탁. 네. 농림축산식품 장관으로부터, 예. 네.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보면,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뭐, 특별하게 관여를 하지 않아요. 다 이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이를 갖다가 직접 농림부에서 나와가지고 할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일을 하시다 보면, 예, 네. 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일을 줘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농구먼 줄여서 농업재정책보험금융원인데 이제 저희 실무적으로는 다 농구먼이라고 합니다. 예. 농구먼에서 이 재해보험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신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농업재해보험 법령 그 시험 과목에는 이 농구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거의 뭐 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예, 그렇죠? 38번이요. 38번. 평가단위. 이럴 때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예, 손해평가를 갖다가 어떤 단위로 할 건지. 손해평가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도 중요합니다. 이거 잘 모르신 분들도 계세요. 농작물은 농지별.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38번. 1번 맞습니다. 예, 네, 4번. 벼. 이런 거다 이제 농작물이죠? 그럼 다 농지별로 해야 돼요. 예, 네, 펼치별 틀렸죠. 예. 네.
이것도 이거 원의 시설인데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뭐 집은 아니에요. 예, 보호 목적물 별입니다.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동이 나와져 있죠. 보호 목적물 별로 해야 되는 거죠. 가축은 가축별이죠. 개별, 가축별. 아, 축사별 아니 개별, 가축별. 예, 가축별. 벌도 이럴 때 말씀드렸어요. 벌도 가축이긴 하지만 이건 벌통 단위로 합니다. 벌통 단위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39번 갈까요? 특정 이제 보험금 산정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금 산정 방식. 기본적으로 보험금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예, 그 내용인 거죠. 아, 딱 보면 보험 가입 금액 800만 원. 보험 가액 1000만 원. 어떻죠? 어떤 상황입니까?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 일부 보험이에요. 예. 보험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낮은 경우니까. 일부 보험이에요. 전부 안 들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전부 보험이겠지만, 예, 일부 보험.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해가 나면 그 손해액을 다 준다? 아니죠. 비례보상하는 거죠. 예. 산식을 좀 써볼게요. 일단 손해액이 500이에요. 500다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액이 500만 원이 나면 여기다가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항상 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빼야 돼요. 그러면 이 400만 원다 줄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례보상 해야 돼요. 비례보상. 1000만 원분의 어떻게? 보험가입금액 800만 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네. 320만 원이 될까요? 320만 원. 네. 요게 비례보상하고 일부 보험이다. 예. 손해보험 상법에서 나와 있는 규정. 예. 명확하게 돼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그 시험에 나옵니다. 1차 시험에서. 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제 개정이 돼서, 이 문제는 개정이 돼서 제가 좀 약간 그 수정을 했는데, 낙엽률 조사하는 거. 예, 단감밖에 없어요. 감밖에 없습니다. 낙엽률 조사하는 건. 손해평가 요령에서 조사가 어떤 조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보험 목적물마다 조사가 있지만 딱그 보험 목적물에만 해당이 되는 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엽률 조사 단감이에요, 단감. 재정식 피해 조사, 재정식 조사 있죠? 그 어디라고 그랬죠? 양배추. 양배추, 재정식. 재정식, 예, 조사.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재정식. 벼, 뭐가 있어요? 제2항이라고 그랬죠? 제2항. 벼는 제2항. 제2항 조사. 예, 이런 것들.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이것도 평가 요령에서 나오는 거죠? 평가 요령 사항에 끝에 보면 이제 보험 가액을 갖다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은 어딘 것인가? 답은 4번이죠. 답은 읽어볼게요. 농업시설물 관련된 원예시설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험가액을 선정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제조달가액, 감가상각을 적용을 합니다. 예. 감가상각을 착각을 하죠. 예. 비닐하우스가 비닐이 다 찢겨졌어요. 뭐 비닐을 덮어 씌운 지는 3년이 됐지만 새 가격으로 새로운 신품 가격, 제조달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걸 해주나요? 감가상각, 3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 그 내용을 빼주고 차감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보험가액. 예, 그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것 또한 보험자와 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약정을 하면
이걸로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왔다 갔다 실무적으로도 왔다 갔다 합니다. 보험생물은 1, 2, 3번은 틀렸죠. 예. 특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 내용서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종합위험, 착가수, 적가수 조사가 없어요. 종합위험 방식은. 아예 자체가 없어요. 예,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만 착가수 조사가 있는 거죠. 저가와 착가수 조사가. 예,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40, 1번 뭐가 틀렸을까요, 이거? 적과 전 착가수 조사? 아, 이런 거, 이런 적과 전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적과 후 착가수 조사가 있는 거지, 예, 적과 전 착가수 조사 이런 내용 없어요. 이런 말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예,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어에 대한 내용이죠? 예. 다 아실 겁니다. 예. 뭐, 손해 평가. 손해 평가예요. 예. 피해 사실 확인하고, 평가인, 평가사, 손해 사정사. 손해 평가죠. 예. 교육. 이것도 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원래 그 당시에는 이 2회 때는 이게 몇 년마다 뭐 이렇게 한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3년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2번, 2년이라서 답은 이제 2번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예. 손해평가인 뭐 100명을 해, 200명을 해라 뭐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예, 고려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손해평가인 위촉하는 거, 예, 위촉하는 거는. 예. 손해평가 인증 발급하는 거, 재해보험사 합작하는 거예요. 뭐 농금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는 금감원, 손해평가사는 농금원. 손해평가인은 어디서 한다? 재해보험사 합작가 발급해준다. 예. 보조인 운영할 수 있고요. 이것도 뭐몇명 기준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손해평가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네요. 예, 계속 나옵니다. 항상. 위촉 취소. 취소죠? 이것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예요. 예,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예, 취소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취소가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취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 자. 취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취소를. 보세요. 답은 4번인 거죠. 4번. 네. 3년이 경과가 됐으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이상이 됐으면 안 되죠. 2년만 지나면, 예, 2년이 지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안 지나면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건데, 2년이 넘었죠? 3년이 경과됐죠? 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죠. 나머지들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예, 복권되지 아니하고, 예, 경과되지 않고, 1년이 경과되지 않고. 이건 이제 원래 2년이에요, 2년. 네, 2년이 경과되지 않는, 1년이 경과,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네, 부정한 방법으로 한 사람들 다 이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3년이 경과됐으면 2년만 넘으면 취소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45번 볼게요. 제조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조사. 예, 제조사. 실무적으로도 제조사를 많이 합니다. 예. 제조사는 누가 해요? 누가의 요청을 합니까? 제조사. 보험사업자가 요청을 합니까? 보험
손해평가사가입니까? 누가죠? 보험가입자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자가 최초 조사 때 조사를 받고 났는데 조사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시 보험사업자한테 재조사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재조사입니다. 그 검증조사하고는 틀린 내용이에요. 검증조사는 농구먼이나 재보험사업자가 요청을 하면서 하는 거죠. 검증조사는. 하지만 재조사는 보험가입자가 하는 거예요. 재보험사업자에게 아무 때나 막 합니까? 7일 내에 하는 거예요. 7일 이내. 7일. 반드시 7. 요 숫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7일 나온 건 농업재보험법령에서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7일. 예, 네, 7일. 이게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7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예, 네, 요거 확인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검증조사. 이제 말씀드렸네요. 그럼 나오네. 예, 네, 검증조사. 46번 검증조사에 대한 내용인 거죠. 검증조사는 누가 한다? 농구먼도 하고, 농업재보험 사업자도 한다. 예, 사업자도 한다. 농구먼도 한다. 검증조사가. 예. 옳은 것좀 볼게요. 3번이죠, 3번. 검증조사 결과. 검증조사를 했는데,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했다. 여기서의 재조사는 최초 조사에 대한 재조사가 아니라, 검증조사를 한 다음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면 재조사한다는 내용이에요. 앞번에 45번에 얘기했던 그 재조사가 아닌 거죠. 예. 재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1번. 실시한 거죠? 실시한. 예. 검증조사는 이미 실시한 걸 갖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거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미실시가 아니라 이제 실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검증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재보험사업자가 반드시 응하는 건 아니에요. 예, 따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검증조사도 거부를 하고, 최초 조사를 하는 것도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손해평가사를 일을 하면서도, 이제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난 무조건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제 그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보험사업자에게 물론 이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하고 통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죠. 예. 가입자에게 내용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47번 넘어갈게요. 손해평가 요령상 이제 손해평가반 구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구성.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았고 예, 문제도 많이 됐었던 예,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법에는 어떻죠? 손해평가를 할수 있는 사람은 이건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평가사. 예, 손해. 사정사. 손해평가인. 손해평가를 할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서 이세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손해사정사도 뭐, 재물, 신체 그 나누지 않아요. 나누는 개념이 없어요. 법에는. 예, 손해사정사라고 돼 있고, 손해평가사는 시험 봐서 합격을 하는 거죠. 농구머리에서 등록을 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하고, 손해평가인은 재보험사업자가 위탁을 하고, 어떤 기준에 들어왔을 때는 위탁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손해평가 반을 구성을 하는데,
이세명 중에 한 명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돼요. 예. 5인 이하로. 5인 이하로. 5인 이하면은 5인이 포함이 되겠죠? 5인. 뭐,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5명도 되고. 예. 그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잘못된 거 어떤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4번 손해평가 보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절대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됐어요. 예, 이것 때문에. 손해평가 보조인으로만 5명이 구성이 되는 경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좀 전에 48번,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를. 회계 부정은 범죄예요, 범죄. 그 잘못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법에서는 회계에 관련된 내용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재해보험 사업자에게도 이 회계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라 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구분하지 않고 회계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수준이 아니에요. 과태료 수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엄격한 내용을 하진 않고요. 뭐 징역 뭐이 정도는 아니고 예,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예, 회계 관련된 내용은요. 업무정지 기간이죠? 업무정지 기간. 신원정보, 뭐, 개인정보, 이런 거. 예. 손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험 가입자, 특히 이제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예, 이런 거,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서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핸드폰 번호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어디 유출을 한다든가 하면은 개인정보법에 위배가 돼요. 예, 이런 것들은, 그 업무정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뭐 물론 이제 길지는 않지만 6개월 정도 되지만 예,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실무하면서도 지키셔야 될 항목입니다. 개인정보 네. 6개월 네. 50번 거의 농구먼 비슷하고 얘기했죠. 농구먼 실제로, 보험 요율은, 이 문제 1회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보험 요율,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서 관련을 안 해요. 여기서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예, 농협. 사업자죠, 사업자. 예, 농업재해보험 사업자. 예, 사업자가 요율을 산정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겠죠, 2번. 예,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농림축산식품을 장관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배학하고 원회작물학 하도록 하겠습니다.